안녕하십니까. 정종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리지 스프린팅 방법 중에서도 범위를 좀 좁혀서 화학 구치부에서 에셋 키트를 이용한 리지 스프린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첫째, 네로우 리지에서 임플란트 식립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있겠고, 두 번째는 리지 스프린팅 시 고려할 사항, 그 다음에 리지 스프린팅의 장단점, 특히 오늘은 화학 구치부에서 리지 스프린팅 방법과 또한 리지 스프린팅 하는 동안에는 요즘은 많이 GBR, 동시에 골리식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평적으로 골 결손이 있는 이렇게 골폭이 좁은 부위에 임플란트를 어떻게 식립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로우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겠습니다. 보통 네로우 임플란트는 직경 3.5mm 이하를 네로우 임플란트로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장점은 이 네로우 임플란트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골 이식을 피하면서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로우 임플란트는 이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레이드 5 소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네로우 임플란트의 가장 큰 단점은 기계적인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우 임플란트는 아직은 소구치나 대구치 그리고 견치 부위에 식립하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 혹시 네로우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특히 3.3mm 이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는 임플란트 바디의 스트레이드 2 스트레이드 또는 스트레이드 3 레벨에서 이렇게 파절이 되는 것을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구치부나 견치부에서는 이렇게 네로우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구치부에서는 특히 TS 타입 임플란트는 최소한 직경 4.0 아니면 4.5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평적으로 골 결손, 즉 골이 부족한 경우 호리전탈 디펙트가 있는 경우 저희들은 보통 리지 스프린팅이나 블록본 그래프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GBR을 이용해서 골을 형성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리지 스프린팅 경우는 골의 폭이 최소한 4mm 이상 되는 곳에 적합한 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로우 리지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까? 한번 각각의 수식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로우 임플란트는 쉽게 식립을 할 수 있지만 역시 구치부, 특히 소구치나 대구치 부위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안정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블록본 그래프팅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록본 그래프팅은 자가골을 추가로 채취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환자가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숫자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블록권 그래프팅을 할 때는 수술 기간이, 수술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가 동통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부종, 즉 스웰링이라 그러죠. 스웰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로우리치 발생 시 저희들은 GVR 방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리지 스프린팅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GVR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GVR은 때로는 차폐막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리지 스프린팅은 가장 큰 장점은 골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노출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비교적 때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지만 간혹 초기 고정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추가적으로 골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말렛을 사용하지 않지만 고전적인 방법에서는 이 말레팅에 의해서 환자가 제법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지 스프린팅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치아의 코티칼본을 이렇게 절단한 다음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늘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외과적인 수술 방법을 리지 스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조골을, 치조정을 넓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는 아주 얇은 피셔바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피에조 일렉트릭 서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드릴 에셋 키트에서는 다양한 마이크로 소를 이용해서 코티컬 본을 세퍼레이션 한 다음, 골을 확장하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예전에 피에조 기구를 이용한 코티컬 본을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리지 스프린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 좋은 방법이지만 또 피에조라는 기구를 하나 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아주 얇은 피셔바를 가지고 코티컬 본을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 치조골을 확장시킨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치조골을 분리하고 있죠. 이 피셔바를 이용하는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은 피셔바를 이용한 그 부위에 본 노수가 제법 많이 나타나는 것이 단점입니다. 적거나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리지 스프린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 피셔바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2008년도에 식립한 다음, 그 다음에 2010년도 후의 사진입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도 이 좋은 결과를 종종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지 스프린팅 하는 이 고전적인 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리지 스프린팅은 가장 큰 단점이 이렇게 말레팅을 하는 거죠. 말레팅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레팅을 피하면서 에셋들을 가지고 비교적 쉽게 리지 스프린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리지 스프린팅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치조제의 폭과 높이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지 스프린팅을 하는 경우는 치조정 부위에 최소한 4mm 이상의 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길이가 충분해야 되죠. 리지 스프린팅으로 골의 길이를 늘리는 게 아니고 골을 확장하기 때문에 최소한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중 6mm 이상의 높이가 있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치조제의 폭은 최소 3 내지 4mm, 3mm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4mm 이상 정도의 폭이 있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야만 리지 스프린팅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에 임플란트 외측으로
내측과 외측으로 최소한 1.5mm 정도 골이 남아야만 추후에 이 본이, 임플란트 외측에 있는 본이 흡수가 덜 되고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리지 스프린팅 하는 경우는 보통 치조골의 높이는 충분하지만 치조골의 폭이 약 4mm 정도로 부족한 경우 저희들이 주로 많이 이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지 스프린팅 시 고려사항으로는 승리해야 할 부위의 골질입니다. 골질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클래스 1, 2, 3, 4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리지 스프린팅은 보통 클래스 2, 3 정도 본에 적합합니다. 즉 외부에 코르티칼 본이 둘러싸여 있고 내부에 캔슬러스 본이 존재해야만 저희들이 코르티칼 본을 세퍼레이션하고 나중에 내부에 있는 캔슬러스 본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 클래스 2 또는 3 정도 본 질이 있는 경우 적합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CT 소견입니다. 이와 같이 2 또는 3 정도 골질이 있는 경우 보통은 저희들이 리지 스프린팅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외측에 다양한 두께의 코르티칼 본이 좀 얇을수록 유리합니다. 코르티칼 본이 있고 내부에 충분한 해면골이 있는 경우 리지 스프린팅이 양호합니다. 반면에 상악 대구치 부위와 같이 소프트 부분일 경우는 주로 리지 스프린팅보다는 리지 익스펜션 방법을 이용해서 즉 골을 컴팩션 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그러나 피질곤만 주로 남아있는 경우죠. 주로 이 경우는 하악 전치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종종 하악 구치부에도 이렇게 클래스 1과 같이 내부에 캔슬러스 본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피질곤만 있는 경우는 리지 스프린팅 방법으로는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저희들이 보통 GBR을 방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블록본을 시행한 다음에 2차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지 스프린팅 시 고려할 사항은 기저골의 컨케이비티 유무입니다. 즉 기저골의 형태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저골의 함몰 정도죠. 함몰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저골이 이와 같이 함몰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는 바람직한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어렵고 종종 리지 스프린팅 하면서 외측에 있는 어떤 외측 협측에 코르티칼 본이 프랙처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기저골의 함몰 정도를 잘 파악한 다음에 리지 스프린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GBR이나 블록본을 할 것인지 잘 파악을 하고 수식을 정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특히 상악구치부는 상악동 이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하악구치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치조 신경관이죠. 길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리지 스프린팅 하면서 하치조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악구치부에서는 절개 및 방해할 때는 설신경이나 이신경 손상을 주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에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리지 스프린팅은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로 많은 경우 상악 전치부나 상악 구치부에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악 구치부에 국한돼서 주로 리지 스프린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악 구치부 부위에 리지 스프린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상악 전치부나 상악 구치부에 리지 스프린팅 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리지 스프린팅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한 번의 수술로 치조골을 폭을 넓힘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1회에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경보다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식립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때로는 초기 고정력을 얻기가 힘들고 때로는 협측 본이 파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협측 본이 쉽게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장비를 이용해서 리지드 프린팅을 하고 있지만 역시 세키트를 이용하면 이런 단점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리지드 프린팅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식립 방향을 과도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골 폭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립 방향을 조절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지 스프린팅 할 때는 일단 리지 스프린팅을 했을 때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이후 대압치와 교합 관계가 적당한지 반드시 여러분이 임상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리지 스프린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또 문제점 가장 리지 스프린팅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리지 스프린팅을 한 다음에도 협측본 특히 협측에 본 리셉션이 되는 경우가 적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선생님들이 리지 스프린팅을 이런 본 리셉션 때문에 피하는 경우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에 협측으로 1.5mm 이상 본이 남아있는 경우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 특히 리지 스프린팅을 한 다음에는 임플란트 외측에 특히 외측에 본이 씬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본 리셉션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골 이식을 동시에 수반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측 사진과 같이 논문에 나온 사진입니다. 리지 스프린팅 한 다음에 장기적인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조직을 박리를 했을 때 협측 본이 이렇게 심하게 리셉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지 스프린팅의 수술 중에 합병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초기 고정을 잡기가 좀 때로는 어렵고 특히 협측 본이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술 후에 즉 장기적인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는 협측 본이 심하게 리셉션 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리지 스프린팅을 하면서는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극복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좋겠죠. 자, 2000년도에 제가 식립한 케이스입니다. 마이크로소울을 이용을 해서 사각 전치부에 리지 스프린팅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진이고 자, 2012년도에 협측의 본 리셉션 소견이 심하게 보였기 때문에 한번 박리를 하여봤습니다. 리지 스프린팅 하였던 부위에 협측 본이 심하게 이렇게 흡수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GBR을 하면서 다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리지 스프린팅을 하는 경우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 리지 스프린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서 조금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2014년도 나온 논문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리지 스프린팅을 한 다음에 골 이식을 하는 경우와 즉 협측에 본 그래프팅을 하는 경우와 본 그래프팅을 하지 않는 경우의 비교 논문입니다. 그러면 협측에 리지 스프린팅을 한 다음에 협측에 이렇게 골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 사진을 봤을 때 협측에 충분히
돈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지 스프린팅을 한 다음에 혈측본이 얇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험 그래프팅을 하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심리적인 면에서나 협측본의 안정성인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리지 스프린팅을 하는 경우 많은 경우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협측, 특히 협측에 GBR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악 구치부에 리지 스프린팅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증례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임플란트 외측에 굉장히 얇은 치조골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측에 골 흡수가 덜 되는 골 이직체를 추가하고 흡수성 막을 위치시키고 봉합한 사진입니다. 최종 보철 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상악 구치부에 리지 스프린팅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진입니다. 즉 리지 스프린팅을 한 다음에 동시에 GBR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 때 보면 임플란트 외측으로 비교적 안정되게 골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지 스프린팅을 하는 경우 협측에 씬 한 본이 남아있다면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GBR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GBR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악 구치부에서 리지 스프린팅 할 때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하악 구치부에서는 의외로 기구 접근이 어렵습니다. 즉 시술 시에 혀의 손상 가능성이 있고 입술의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악 구치부는 코디갈 본이 제법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리지 스프린팅에 가장 적합한 경우는 코디갈 본이 얇은 경우가 좋습니다. 가장 아이디어한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D3 정도 본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악 구치부에는 의외로 코어티칼 본이 시크하게 두껍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캔설러스 본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잘 벌어지지 않고 리지 스프린팅 하면서 코어티칼 본이 프랙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GBR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추가적으로 GBR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악 구치부에서 D1 본과 같이 해명골이 거의 없고 코어티칼 본만 있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GBR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때는 주로 블록본이나 GBR 방법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악 대구치부에서 리지 스프린팅을 할 때 저희들이 항상 주의할 점은 가능한 콤빔 CT를 촬영한 다음 우리가 식립하고자 하는 부위의 골질을 확인한 다음에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에 제가 리지 스프린팅 방법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골 CT를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절개를 하고 치조골을 보면 굉장히 얇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를 이용을 해서 코르티칼 본을 세퍼레이션하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본을 넓히는 즉 리지 스프린팅 기구를 가지고 본을 넓히는 방법으로 리지 스프린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구치 부위에 코르티칼 본이 협측에 있는 코르티칼 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GBR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09년도 사진입니다. 2018년도 사진입니다. 추가적으로 GBR을 잘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악 구치부에 리지 스프린팅 할 때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골폭 및 골질을 확인하고 연조직 절개 및 방리에도 기본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고 리지스프린팅을 하악 대구치 부위에 할 때는 가능한 에세키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악 구치 부위에서 리지스프린팅과 동시에 GBR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폭 및 골질의 확인입니다. 골폭의 확인은 임상적으로는 육안으로는 이렇게 여러가지 자를 이용한다든지 임상적으로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으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골폭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컨빔 CT를 이용하면 골폭도 확인할 수 있고 하치조신경의 위치나 여러 가지 패슬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골폭이나 특히 골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빔 CT를 촬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컨빔 CT를 이용해서 골폭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골폭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골질을 확인한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하악 대구치에서 리지스프린팅 할 때는 가능한 컨빔 CT를 찍어서 골질을 확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골질을 확인해서 컴팩트하게 D1 본같이 캔슬러스 본이 거의 없다면 리지스프린팅보다는 GBR을 하거나 블록본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악 대구치 부위에 컨빔 CT를 촬영해보면 이와 같이 다양한 두께의 코티컬 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와 같이 코티컬 본이 굉장히 두꺼운 경우에는 리지 스프린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한 다음에 수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코티컬 본이 비교적 얇은 경우에는 리지 스프린팅을 비교적 쉽게 할 수도 있고 골이 쉽게 확장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조직 절개 및 방법입니다. 자, 하악 대구치 부위에서 연조직 절개 방법입니다. 식립하고자 하는 부위에 치조정의 절개를 가하고 치아의 어떤 직경부를 따라서 절개를 한 다음에 묶고 수직 절개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하악 구치 부위에서 절개 및 박리 시 주의할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겠지만 하악 대구치 부위에서 절개 시에는 설신경 손상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구치 부위에서 특히 수직으로 절개를 하는 경우는 이신경의 손상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서 후방으로 절개할 때는 하악 제3대구치의 바로 살측에 이 설신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문을 보면 제3대구치 부위에서는 이 설신경이 하악골에 거의 근접돼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설신경이 이 하악골의 설측에 아주 가깝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악 대구치 부위에서 외측으로 절개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설신경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제2대구치 부위에서 외측으로 절개를 가하고 이로 인해서 설신경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지 스프린팅을 이용한 SF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법과 SF 스프린팅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말렛을 이용해야 되고 특히 코어리칼 본이 두꺼운 경우에는 상당히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SF 키트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저희들이 리지 스프린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리지 스프린팅 방법을 키트를 이용한 고전적인 방법은 치질과 말렛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키트를 이용하면 소를 이용하게 되고 익스펜션 드릴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도 시술하는 동안에 상당히 편안함을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셋 드릴입니다. 그래서 키트죠. 구형이고 신형입니다.
구성품을 보면 크리스탈 리무버가 있고 마이크로 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드릴이 있고 잠깐 살펴보면 크리스탈 리무버를 가지고 골폭을 수평으로 삭제를 하는 거죠. 즉 최소한 리지 스프린팅에 적합하도록 골폭을 한 4mm 정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탈 리무버를 가지고 골폭을 확보를 하고 때로는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인덴테이션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쉽게 식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로우 리치를 크리스탈 리무버로 최소한 골폭을 4mm 이상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리지 스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트위스트 드릴입니다. 트위스트 드릴은 직경이 1.8mm이고 길이도 8.5, 11.5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골폭을 확보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하는 부위에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를 이용해서 본을 크리스탈 본을 이제 코트코톰이라 하는 거죠. 저 크리스탈 본을 완전히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는 직경이 7.0, 10, 13m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7.0을 먼저 사용하고 10을 사용하고 나머지 직경 13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7.0보다는 10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치아에 근접되어 있는 부위는 직경 7.0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치아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경우는 보통 직경 10mm 마이크로소를 처음에 사용하고 또는 13mm를 또 사용을 할 때 반드시 하지조 신경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고 치아에 근접된 부위는 이 직경 7mm 마이크로소를 이용해서 세밀하게 코티칼 본을 분리를 합니다. 코티칼 본을 분리하는 순서입니다. 코티칼 본을 이렇게 마이크로소를 이용할 때는 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렇게 후방에서 전방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즉 전방에서 후방으로 밀면 이 마이크로소를 컨트롤하는데 종종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하악구치부에서는 혀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이 마이크로소에 의해서 혀나 입술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트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세트릴은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형 세트릴인데요. 자, 원하는 임플란트 식립하고자 하는 직경까지 이렇게 세트릴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트릴까지 확장을 하고 추가적으로 테이퍼 드릴링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형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코를 확장합니다. 이게 마운트 드라이버이고 마운트 드라이버를 체결한 다음에 이렇게 코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신형은 되어 있습니다. 전치부와 구치부, 숏, 롱 마운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또 마운트 익스텐션이 있는데 이때는 이 엔진으로 본을 확장을 하는데 가끔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멈출 때는 이 마운트 익스텐션을 가지고 수동으로 핸들 렌치를 가지고 이렇게 코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까지 확장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됐습니다. 즉 픽스처 직경에 맞추는 그 레벨까지 확장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 세트를 사용할 때는 보통 35rpm 이하로 속도를 줄이면서 충분히 주술을 하면서 세트를 가지고 코를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리치 스프린팅 하는 방법입니다. 세트를 가지고 특히 예를 들어 세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할 때는 먼저 중앙에 세트를 가지고 확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방 부위나 전방 부위를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는 순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깊이까지 2.2, 3.6 색들을 사용하고 순서대로 중앙에 먼저 사용하고 후방이나 전방을 사용하고 다음에 계속 코를 확장하는, 볼을 확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골이 확장이 잘 안 된 경우는, 안 되는 경우는 수직적으로 본을 커팅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즉,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그 위치를 피해가지고 버티칼로 본을 커팅을 하는 거죠. 하나 또는 이렇게 두 개의 본을, 버티칼 본을 커팅을 하면 본이 좀 더 쉽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코트칼본을 분리를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보통 중앙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세 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중앙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근심축이나 디스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할 때는 큰 뭐 순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특히 레지 스프린팅 한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는 치조골에서 1mm 하방으로 좀 더 깊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탈 본이 수루에 약간 리섭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mm 정도 깊게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고 레지 스프린팅 한 다음에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남아있는 갭의 경우는 요즘은 본 그래프팅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골 유착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골 이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 본이 치조골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크리스탈 리무버를 이용해서 최소한 골폭을 확립한 다음에 트위스트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고 마이크로 소를 이용해서 코티칼 본을 세퍼레이션 한 다음에 셋 드릴로 확장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악 대구치 부위에는 의외로 골 폭이 얇은 경우가 제법 많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레지 스프린팅과 골 이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 90%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GBR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레지 스프린팅 후에 골 폭이 매우 얇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외측에 추가적으로 골 이식을 하는 방법, 즉 추가적으로 GBR을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측으로 이 하악 구치부에 추가적으로 GBR을 하는 경우는 구치부에 GBR하는 절개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연조직의 절개 및 박리가 필요합니다. 즉, 설측에는 설신경의 손상에 주의를 하시고 이신경 부위에 수직 절개를 할 때는 하악 소구치 부위에서는 이신경의 손상을 주의하시고 특히 하악 대구치 부위에서 GBR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설측의 피판을 충분히 박리한 다음 봉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즉, 이 수직 절개를 하는 경우는 멘탈 러브 손상을 주의를 하면서 수직 절개를 합니다. 즉, 자, 이 신경은 주로 하악 제1, 2 소구치 사이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직 절개를 할 때는 이 신경에서 최소한 0.5cm, 즉 5mm 이상 떨어져서 수직 절개를 하는 것이 좋겠고 골막을 박리를 하게 되죠. 즉, 추가적인 GBR을 하는 경우는 골막을 절개를 하게 됩니다. 즉, 페리오스틈을 커팅을 하게 될 때도 이 신경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신경에서 5m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심스럽게 메스나 시저를 가지고 골막 절개 및 박리를 하여서 충분히 협측 연조직을 넓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하악 구치부입니다. 즉, 협측의 이신경의 손상을 주의를 해서 메스를 가지고 협측 벽할 묘코사가 뚫리지 않도록 가볍게 골막만 절개를 한 다음 특히 이신경의 손상에 주의를 해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시제를 이용해서
좀 더 골막을 절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측 연조직의 박리입니다. 화학구치부에서 GBR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화학 설측의 연조직을 정확하게 박리를 하는 것입니다. 화학 설측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미로 하이드로리치를 기준으로 해서 센 맨드블라 포사가 있고 상방으로 서브링괄 포사가 있습니다. 이 미로 하이드로리치가 중심으로 미로 하이드 머슬이 부착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골막을 절개 및 박리할 때는 보통 미로 하이드 머슬 직상방으로 이렇게 연조직을 조심스럽게 박리를 해야 됩니다. 즉 설측의 연조직을 박리를 할 때는 메스를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대구치부에는 설신경이 있고 구강저에는 여러 가지 혈관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프리어 같은 블런트한 기구를 가지고 밀로 하이드 머슬 상방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박리를 하면 됩니다. 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쭉 박리를 해가지고 설측에 있는 연조직이 교합면까지 치아 교합면까지 쉽게 따라올 레벨까지 이렇게 박리를 한 다음에 골이식을 하고 골이식제는 가능한 흡수가 덜 되는 이종골을 저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때 막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흡수성 막을 이용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되면 장기적으로 리지 스프린팅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협축으로 비교적 얇은 본이 남아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GBR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봉합이죠. 반드시 매트리스 봉합과 단순 봉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봉합을 하시면 됩니다. 봉합한 다음에 이 연조직이 에버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텐전 프리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50대 초반 남자 환자입니다. 하악 좌측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합니다. 5, 6, 7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합니다. CT를 보면 고리깔 본이 비교적 얇게 있어서 이런 정도의 리지 스프린팅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골폭도 약 4mm, 5mm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강 내 소견이고 절개 연조직을 절개했을 때 치조골이 비교적 얇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폭을 4mm 정도 확보를 하고 먼저 이때는 제가 편법으로 마이크로 소울을 이용해서 먼저 코티칼 본을 세퍼레이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트를 이용해서 리지 스프린팅을 하는 모습이고 자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식립한 후에 리지가 제법 많이 벌어진 걸 볼 수 있고 그러나 5번과 6번 부위에 임플란트 협측에 본이 굉장히 진하게 얇은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골이식을 하면서 흡수성 막을 덮고 있는 사진입니다. 봉합을 한 모습입니다. 술 후 모습입니다. 37번 부위는 골폭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6.0mm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35번, 6번 부위는 TS4 임플란트, 직경 4.5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저는 종종 리치 스프린팅을 할 때는 초기 고정을 잡아주기 위해서 TS3보다는 간혹 TS4를 종종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5개월 후에 2차 수술 후의 모습이고 7년 후의 소견입니다. 비교적 치조골이 안정성을 가지고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지 스프린팅을 하악 구치부에서 저희들이 술 전에 충분히 임상 검사와 골질의 검사를 잘 한다면 또한 구치부에서 추가적으로 GBR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하악 구치부에서도 리지 스프린팅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임상 비디오를 보면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50세 여자 환자입니다. 하악
46, 7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합니다. 자, 46, 7번 부위는 오랫동안 파닉이 있었던 부위이기 때문에 치조골이 굉장히 얇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월 달에 19년 11월경에 하악 우측 제3대 우측 부위를 먼저 발굴을 하였습니다. 약 한 달 후 구강 내 소견입니다. 구강 내 소견을 보면 골폭이 비교적 좁은 걸 볼 수 있고 길이는 하치조신경까지 길이는 충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 소견입니다. CT 소견을 보면 외측에 피질골이 있고 내측에 해면골이 있는데 피질골의 두께가 아주 두껍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 골질의 상태는 리지 스프린팅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사진을 동영상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절개 구강 내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GBR을 예상을 하였기 때문에 수직 절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직 절개는 인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1소구치 근심 측에 수직 절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연조직을 조심스럽게 방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측에 충분히 연조직을 방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런트한 기구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GBR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설측 연조직을 충분히 이렇게 늘리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협측에도 메스를 이용해서 이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골막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히 버리칼 릴리싱 인시전 한 부위에 하악 구치 부위에 수직 절개를 할 때는 이신경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크레스탈 리무버를 가지고 골폭을 최소한 4mm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에 트위스트 드릴을 이용해서 본을 트위스팅하고 있는 본을 드릴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 7번 부위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를 가지고 코르티칼 본을 세퍼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직경 10mm를 이용하였고 치아에 근접된 부위는 직경 7mm 마이크로소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코티코토미를 하면 인접치근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6, 7번 부위에 코르티칼 본을 충분히 커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술전에 리지 스프린팅 하고자 하는 부위에 어떤 골질의 상태를 CT를 이용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리지 스프린팅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하악 구치부에서는 골질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트를 가지고 35rpm의 속도로 추수를 하면서 이제 골을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확장을 하는 거죠. 자, 대구치 부위에서는 저는 이제 주로 직경 최소한 직경 4.5mm 이상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트를 가지고 순서대로 35rpm을 속도로 가지고 골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6, 7번 부위 사이에 골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고 있죠. 충분히 주술을 하면서 골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6, 7번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치조골이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트는 구형입니다. 치조골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고전적인 방법과 달리 말렛을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도 불편감이 없이 이렇게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좀 더 넓은 세트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신형이죠. 세트릴입니다. 세트를 끼워놓고, 끼워놓은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확장을 하면, 이미 확장된 부위가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이렇게 확장하기 때문에 신형이 이런 점에서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환자의 어떤 대합체와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너무 골질이 약간 세게 느껴진다면 수동으로 핸드렌치를 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조금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자, 뒤쪽도 수동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코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익스텐션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코를 확장을 하는 경우는 하악에서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코티컬 바이 약간 두꺼운 경우 이렇게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마운트 익스텐션을 가지고 수동으로 코를 확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식립하고자 하는 깊이까지 되어 있는지 이 충분한 깊이까지 익스텐션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뺄 때는 엔진으로 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시죠. 다음으로 4.5를 식립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치조골 상태를 보시면 잘 확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마운트 익스텐션을 가지고 핸드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은 끼운 상태에서 앞쪽은 다시 세트릴을 가지고 볼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릴이 길이가 8.5, 10, 11.5 있기 때문에 그걸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핸드렌치를 가지고 마운트 익스텐션으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리를 제거를 하고 식립하고자 하는 부위 충분히 깊이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깊게 한 번 더 세트를 가지고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측은 해면골이기 때문에 세트를 가지고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트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거를 할 때는 엔진을 이용해서 쉽게 제거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직경 4.5 DS 임플란트입니다. 뒤쪽에 세트를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세트들이 골을 확장된 상태로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픽셔 드라이버를 가지고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레지 스프린팅 할 때는 픽셔를 조금 더 깊게 식립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치조골에서 그래서 최소한 1mm 이상 깊게 식립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지 스프린팅 한 다음에 보통 보면 크레스탈 본이 약간 리섭션이 되기 때문에 약간 깊게 식립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6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이제 7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차례입니다. 세트를 제거하고 자, 임플란트 4.5, 직경 4.5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이 초기 고정은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픽셔 드라이버를 가지고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 레벨에서 약간 깊게 임플란트가 식립되도록 깊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커버 스크루를 잠그고요. 보통 저는 GBR을 할 때나 레지 스프린팅 할 때는 커버 스크루를 직경 1.4mm 높이의 커버 스크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세컨 서저리 하기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협측에 있는 특히 6번 부위에 협측의 본이 굉장히 얇게 보입니다. 씬하죠. 그래서 이전골, 즉 AOS를 협측에 위치시키고 자, 가능하면 이때는 이제 여기서는 뭐 그렇지 못했지만 AOS를 파우더 형태를 이용하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흡수성 막을 위치시키고 오스 가이드를 위치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봉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협측 본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만 하는 GBR이기 때문에 GBR 할 때는 노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훨씬 덜 한 것 같습니다. 자, 버티컬 인시전 한 부위에 역시 봉합을 하기 위해서 연조직을 좀 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이 걸리는 부위는 매트릭스 봉합을 하나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호리젠탈 매트릭스 봉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GBL 할 때는 가능한 반드시 매트릭스 봉합을 해주는 것이 좋죠. 매트릭스 봉합을 하고 에버전 슈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벌어지지 않고 결국 벌어지지 않아야만 좀 더 성공적인 GBR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술후 상태입니다. 자, 수술 직후 구강 내소견이고, 자, 우측은 수술한 다음 약 10일 후 구강 내소견입니다. 자, GBR 한 다음에 스티치 아웃 발사하는 과정도 중요하죠. 부분적으로 안정적인 부위부터 이렇게 발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힐링이 치유가 된 모습입니다. 다음에 최종적인 보철 후의 모습입니다. 아직 장기적으로 관찰은 되지 않았지만 협측 부위에 추가적으로 GBR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임플란트 주위의 어떤 안정성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Yes,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지 스프린팅을 할 때 꼭 추가적인 골 이식을 해야 하나요? 골 이식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리지 스프린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본 그래프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지 스프린팅 하는 부위는 골 폭이 얇은 부위에 하게 됩니다. 보통 4 내지 5mm 정도 얇은 부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코티칼 본을 커팅을 하고 아무리 에셋 기트를 가지고 세퍼레이션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침입하면 외측으로 본이 굉장히 얇은 본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GBR을 해주는 경우가 한 80-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 이식을 할 때는 이제 임플란트 스라이드가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덜 되는 골이식제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종골이나 흡수가 덜 되는 골이식제를 가지고 흡수성 막을 이용해서 골이 GBR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골에서 리지 스프린팅을 할 때 다른 부위보다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입니다. 화학골에서 리지 스프린팅은 역시 기구 접근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혀 무브먼트도 있기 때문에 또한 마이크로 소를 가지고 에셋 키트를 하면 처음에 하신 분들이 이 마이크로 소에 대한 어떤 마이크로 소가 혀나 입술에 손상을 줄 거에 대한 또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제 에셋 키트를 가지고 특히 마이크로 소를 이용할 때는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될 것이고 하악골에서 리지 스프린팅은 접근이 어렵고 또 하나는 이 하악골에서는 의외로 코티칼 본이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임상적으로 보여준 사진에서는 코티칼 본이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니었지만 이 코티칼 본이 제법 두꺼운 경우는 잘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벌어지더라도 코티칼 본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 중에 코티칼 본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GBR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침입할 수도 있지만 GBR만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4, 5개월 후에 2차적으로 임플란트를 침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GBR과 비교해서 리지 스프린트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입니다. 리지 스프린팅의 장점은 코를 확장하면서 좀 더 큰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리지 스프린팅을 하면 코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솔자가 어느 정도 안도를 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GBR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리지 스프린팅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면 스레드가 3분의 1 또는 많게는 2분의 1이 밖으로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된 상태에서 스마트 빌더나 아니면 비흡수성 막을 통해서 이제 GBR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주 봉합을 세심하게 해야 되죠. 벌어지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GBR보다는 골폭이 4에서 5mm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리지 스프린팅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